세계적으로 중국 도자기는 예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한 예술 형태로 특히 명나라 1368년 -1644년과 청나라 1644년 -1912년 시기의 도자기는 풍부한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 경매에는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 작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몇 중국 도자기의 유명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화 도자기 백자에 파란색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로 중국 도자기의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금동 도자기 청록색의 투명한 유리 같은 도자기로 고령. 시대 918년 -1392년화 명나라에서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비상 도자기 다양한 색상의 유리 도자기로 청나라 후기와 청교 시대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자 도자기 갈색, 청록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특징 지어진 중국 도자기로 송나라 960년 -1279년화 진나라 1115년 -1234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강화 도자기 백색 도자기로 명나라에서 생산된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예술 시장에서 중국 도자기는 주로 큰 경매하우스에서 경매에 올라가며 중국 내외의 컬렉터 및 예술 애호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작가, 제작 연도, 작품의 상태 및 예술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중국 도자기는 종종 예술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저 더 백자 금릉병 이 도자기는 명나라 시기의 작품으로 백자의 금색 장식이 특징입니다. 2018년에 홍콩 소더비즈에서 1억 9천만 달러 미화에 낙찰되어 중국 도자기의 경매 역사에서 가장 비싼 가격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홍경자 분홍색 대형병 청나라 후기의 작품으로 분홍색의 다양한 색상의 장식이 가미된 작품입니다. 2010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폴리 아세인에서 약 1억 1천만 달러에 낙찰되어 중국 도자기의 높은 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광화문 문화 김치독 한국의 경매에서 인기를 끈 중국 도자기 작품 중 하나입니다. 2018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경매에서 1억 8천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중국 청나라 김치독 2016년에 뉴욕 크리스티스에서 417만 5천 달러에 팔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도자기가 예술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작품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도자기 경매에서는 희귀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송나라 청자 화병 송나라의 청자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 중에서도 중요한 예술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송나라 청자 화병은 예술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치 있는 수집품으로 평가됩니다. 장보고 도자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장보고 도자기는 특히 고려 중기에 활약한 장보고에 연관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도자기는 한반도에서 찾아진 것으로 귀중한 예술적 유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명나라 비상금동 향로 명나라의 비상도자기는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특히 금동 드래곤이 새겨진 향로는 명나라 중기의 뛰어난 예술성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클로이 컬렉션 2014년에 홍콩 소더비즈에서 개최된 경매에서 중국 도자기 수집가인 클로이 컬렉션은 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경매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 다양한 시대의 중국 도자기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나라 금동향로 청나라의 금동 도자기는 특히 청나라 후기에 활약한 예술가들에 의해 창조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동 도자기는 종종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중국 예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는 그 다양성과 예술성으로 인해 예술 시장에서 높은 관심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도자기 경매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계 도자기 송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이계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의 중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자색 도자기로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촉진자라 불리는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은 예술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선조 청자 고려 상감병 조선시대의 청자 도자기는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인정받는 예술 작품으로 특히 고려 상감기법이 사용된 작품들은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주 이형도 장기 한국의 도자기 예술가인 이형도의 작품은
국내외 예술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도자기 작품은 독특한 기술과 예술적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백자 도자기 중국의 장백자 지역에서 생산된 청자색 도자기는 송나라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 특유의 청록색은 중국 도자기의 대표적인 색상 중 하나로 꼽히며 예술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왕사 도자기 도왕사는 중국에서 백자 도자기를 생산하는 역사적인 도자기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백색의 고요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도왕사 도자기는 예술시장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중국 도자기 작품들은 예술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집가, 투자자, 박물관 등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의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은 계속해서 예술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자 화환병 백색의 고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한 백자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의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화환이나 꽃을 테마로 한 작품들은 중국 예술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쟁기 향로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향로는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작품으로 예술시장에서는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몽골 청동 인조장갑 중국의 몽골 지방에서 나온 청동 장갑은 몽골 전통 예술의 일부로 간주되어 예술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몽골 전통 문화와 역사를 탐구하는 컬렉터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흑색 덕수궁 대형병 청나라 후기의 덕수궁에서 발견된 대형 흑색 도자기 병은 중국 도자기의 고급 작품 중 하나로 간주되며 예술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산조산조는 명나라 시기에 생산된 도자기로 3가지 색상 녹색, 노랑, 갈색을 사용하여 다양한 무늬와 장식이 적용된 작품입니다. 특히 산조는 중국 도자기에서 다채로운 색상이 사용된 예술적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중국 도자기 작품들은 각각의 특징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술시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집가들과 예술 애호가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예술적 전통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